공주 생파 하루만 미뤄서 하자. 아 왜?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중 유인. 아 왜? 왜? 힝, 내 생일인데. 엄마 친구 아들 결혼식이더라고. 다른 엄마들은 다른 남편이랑 같이 올 텐데 내가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야. 아 결혼식에 같이 가줘야 되고 아, 같이 가줘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. 네, 네, 네. 그래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다른 분들 다 부부 동반이니까 그거는 뭐 엄마 나는 혼자 가시면 좀 그래요. 조금 그래요.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네, 그거 거기까지는 해주고 싶을 것 같아. 거기까지는 역사적 배경이 네. 좀 다르니까 조금 더 봅시다. 더 힘들어하는 예. 것 같아. 오빠 오늘 내가 사준 셔츠에 베이지 면바지 입고 와. 면바지? 오늘 그 셔츠에 청바지 입어야 되는데. 왜? 엄마가 이거... 이렇게 입으라고 해서. 아이구야. 아이구야. 나는 아 이걸 내 입으로 뱉었어. 야. 아 짜증나. 옷 코디는 좀 이제 슬슬. 우리 또 패션 예, 좀 그러니까.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데요. 있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데요. 이해할 수 없는. 점점 그런 거 같아. 올가미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.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엄마 나 오늘 면티 입고 갈래. 이게 나 더 편한 것 같아. 그러면 엄마가 안 돼. 내가 해놓은 그 셔츠랑 그거 입고 가라고.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네. 사실 조금 융통성이 없네. 아니 그리고 점점 이제 여기서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언가 힘이 작용되는 거죠. 그렇죠.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 볼게요. 엄마한테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지만 남친의 우선순위에서 제가 자꾸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그렇겠다. 남친은 엄마랑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남친 핸드폰의 사진첩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. 이러면 안 돼. 어? 남친하고 여친하고 영화 데이트. 엄마랑 같은 아, 같은 아 봤던 영화. 걸 또 보는 거예요? 엄마랑? 아, 저 입장권 왜 찍어놨대? 어? 저 뭐 인터뷰 아, 찍는데 그 노래 생각나네요. 베트남 식당 같은 풀의 운명? 봤던 영화 다시 또 벚꽃길도 똑같이 가고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했던 걸 좋았던 거는 엄마랑 다시 하는구나. 그러네요. 저도 맛있는 집 가면 나중에 그치? 부모님 서울 올라오시면 같이 모셔가서 먹고 갔던 데를 먹고. 아니 근데 거의 모든 데이트 코스가 공유된다는 거 자체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할 수 있는 거죠. 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친을 남친의 엄마와 계속 공유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? 맞아 공유! 뭔가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. 참고 참다 남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나 기분이 이상해. 나랑 오빠만의 시간, 나랑 오빠만의 추억 이런 둘만의 뭔가는 없고 어머니랑 계속 같이 한다는 게 기분 좋지는 않은 것 같아. 아, 말을 조금 그렇게 했구나. 너무 왜... 정곡을... 아, 왜 그러지? 땀땀.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이해 좀 해주라. 아, 여자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가고 만약에 아빠랑 그러고 있었으면 질투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아니,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조금 더 봅시다.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예. 것 같아요. 자, 엄마와 둘이 살아